추구하기 위한 책이기보다는 그게 진실성을 조금 더 살려서 그게 재미를 훨씬 더 많이 살린 게 이번에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연출팀이 와서 불필요한 그런 그 가지들을 싹 잘라내고 굉장히 작품을 간결하게 만듦으로써 훨씬 더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너무 저희도 좋았고요. 그리고 아마 관객분들도 보실 때 훨씬 더 내용을 개연성 있게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건 뭐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그 아바의 음악이 워낙 명곡이어서 한국 한국 주옥 같은 음악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 객석에서 이제 보실 관객들께서 아마 그 한국에 얽힌 추억들을 많이 그 떠올리실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전에 저도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여기 이제 중년들이 딸과 함께 또 부모님 이제 가족들끼리 많이 오시는데 엄마와 딸의 어떤 신뢰와 그리고 뭐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뭐 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마음 속에서 뭔가 울리는 그 울림을 쫓아서 살아보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지금 마마비아가 2019년에 다시 올려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